안녕하세요.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 화잉남 임관우입니다. 오늘은 대체 왜 부작용과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 성분들, 그리고 향 성분들이 화장품,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용품에 배합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굉장히 쉽게 만나볼 수 있는 향료에는 식품에 첨가되는 향료가 있고, 그리고 화장품이나 생활용품에 첨가되는 그러한 향료가 있습니다. 향료는 향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향수, 그리고 방향 제품뿐만 아니라 기초 화장품, 색조 화장품,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활용품에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향을 어떻게 느끼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향은 휘발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항상 휘발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휘발되는 향이 우리 코로 들어오게 되는데, 후각신경이 이 향을 느끼고 신경 자극을 받아서 향을 느끼게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는 약 200만 종의 향이 있지만 사실 인간이 맡을 수 있는 향은 40만 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향료 성분에는 천연 향료도 있고 인공 합성 향료도 있는데, 천연 향료와 인공 합성 향료가 모두 알레르기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향료는 두통과 현기증을 유발할 수 있고, 피부에 사용하는 경우에 빨갛게 달아오르거나 따가움증, 그리고 발진, 가려움증, 이러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재밌는 것은 이렇게 향료 성분이 배합되어 있는 화장품이나 생활용품들이 우리 피부에 유해할 수 있고,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고,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향 성분들을 잘 배합하고 있는 화장품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향료 성분이 화장품에 배합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이론적으로 잘 알고 있으나, 본능적으로 좋은 향이 나는 향수를 사용하거나 좋은 향이 있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은 본능적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천연 향료 성분이나 합성 향료 성분이나 동일하게 우리 피부에 알레르기나 피부 자극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사용하시기 전에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향료 성분이 아예 배합되어 있지 않은 그러한 무향료 화장품을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이 화장품에 향료 성분이나 에센셜 오일 성분을 배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언제냐면, 화장품을 만들었는데 이 화장품을 만들 때 사용된 여러 가지 성분들이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그런 향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향들이 섞이게 되면서 어떤 이상한 향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장품을 딱 만들었는데 이상한 향이 나서 사용성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이안 좋은 특이한 취를 제거하기 위해서 에센셜 오일이나 향료 성분이 아주 작게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특이한 부분을 제외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향료 성분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화장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피부 건강에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료를 배합하고 있는 어떤 제품을 한 가지만 딱 사용을 하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향을 만들기 위해서 사용하는 향수를 사용할 것 같습니다. 화장품에는 적어도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향료 성분이 배합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장품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부작용 걱정 없는, 그리고 알레르기 걱정 없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